추리하고 재밌는 곳을 찾아다니는 창고갱입니다. 댓글로 아이디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왕이면 광고도 봐주세요. 혼자는 외로워라. 안녕하세요. 요리조리의 장보경입니다. 저는 오늘 무려 수원에 있는 화홍중학교에 와 있습니다. 서울에서 수원까지 제가 왜 여기에 왔을까요? 오늘 여기 화홍중학교에서 저희 배나TV의 인기 프로그램인 아는 언니에 출연하고 있는 선화씨의 강연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, 저희 같이 선화씨 강연하는 거 구경하러 가볼까요? 고고!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네.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? 화홍중학교 순화홍중학교 교사 이영우입니다. 네. 여러 업무 중에서 특별히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아, 통일교육이라는 그 교과가 따로 있나요? 업무가 그렇습니다. 아, 업무 전신가요? 네, 업무 중에. 아. 네. 오늘 선화 씨를 이렇게 초청하셔서 진짜 이렇게 강연을 초청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선화 씨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또 왜 이런 강연을 초청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. 평소 독서하면서 그 통일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또 답사 또 그 탐방도 많이 했습니다. 특히 그 방송을 통해서 한선화 씨가 나오는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그 유화적이고 사교적이고 학생들에게 참 알맞은 통일교육할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별히 배나TV에 네 분의 아가씨들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중학교 학생들에게 참 진짜 안성맞춤의 교육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바로 연락이 와서 이렇게 섭외가 돼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. 아, 아는 언니 애청자시군요. 그렇습니다. 아. 1회부터 다 봐가지고 네. 평소에 이제 그 독서 통해서 북한의 하드웨이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 소프트웨이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잖아요. 근데 그 하나하나의 생활, 세세한 생활을 몰랐는데 그걸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한 프로입니다. 네. 오늘 강연하는 거 이제 학생들이 듣고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학생들 좀 더 이제 북한의 통일 문제에서 적극적인 그 통일의 통일의 당위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 네 분 아가씨 다 초청할 예정입니다. 아, 네. 네. 알겠습니다.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만약에 북한에 가서 저희 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우리 학교가 어떤 친구랑 그 2학년에 어떤 오빠랑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원래 몰라야 되는데 선생님 귀에 들어갔어요. 교장 선생님 귀에 가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아세요? 원래 그 학급이 옆학,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4학년 오빠가 옆학급이었어요. 그 학급이 통째로 다른 학교로 이사 갔어요. 아, 다른 학교가 아니라 다른 청사고. 만약에 한 청사에 뭐 1학년부터 4학년까지가 한 청사 있고 뭐 6학년은 다른 청사 있는데 그 다른 청사로 이사를 온 거예요. 아예 떼어놓고. 그랬는데 일단 첫 번째 조치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사귄다? 그러면 이제 퇴학을 시켜요. 그러기 때문에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 명씩 해주시겠어요? 네, 전 1학년 8반 김현진이에요. 전도 1학년 8반 설혜윤이에요. 전 1학년 9반 김다빈입니다. 네, 방금 그 선화씨 강연 들으셨잖아요. 네. 어떤 느낌이었어요? 북한이 그런 나라인 줄 몰랐고요. 되게 저도 한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아, 어떤 소감이 어떠셨나요? 평소에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쪽은요? 저도 잘 알게 됐어요. 모르는 거.
그러면은 혹시 막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강연을 듣고 나서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뭐 생각한 게 있나요? 통 만약에 통일이 됐으면은 이제 뭐 교과를 들켜주세요. 좀 교과를 네. 좀 바꿔서 네.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걸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.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나요? 오늘 강연 들은 것 중에서? 그 배우는 게 막 김성희 막 네네. 그런 거 배우는 게 네, 김실가 네 그런 거 신기했어요. 만약 그런 거 배운다면 어떨 것 같아요? 별로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 선아 씨. 네. 이렇게 강연을 모두 마치고 네, 선아 씨를 네. 모셔봤습니다. 네. 네 오늘 강연을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강의를 해봤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좀 떨렸었어요. 1년을 쉬었으니까 웬만하면 또 잘할 수 있을지 또 많이 걱정이 됐는데 또 와서 하다 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제가 또 받아가니까 너무 즐겁고 또 친구들도 재밌어하니까 저도 또 뿌듯하고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하면 내가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거든요. 이런 거 다니는 거를. 맞아요. 오늘 어떤 강연 내용이 어땠는지 어떤 내용이 강연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강연은 뭐 늘 항상 하는 건데 학교에 다닐 때는 대부분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뭐가 다르고 뭐 비슷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많겠지만 또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또 학생들한테 궁금한 점을 질문받는 것도 좋아하긴 해요. 네. 근데 오늘은 좀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도 학생들 반응이 되게 다행이었어요. 되게 좋던데요? 네, 네. 너무 잘 반응해줘서 저야 고맙죠. 귀여웠죠? 너무 귀여워요. 아고. 뒤에서 보는 너무 귀엽더라고요. 맞아요. 너무 귀여워요. 네. 혹시 막 힘들거나 하시진 않으세요? 뭐 지금 오늘은 조금 힘든 편이긴 한데 뭐 보통은 뭐 강당에 다 모여놓고 한 시간 정도 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고 지금은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세 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목이 좀 마르네요. 그래도 이렇게 강연하는 게 또 이렇게 방송 나가서 또 알려줘서 그러니까요. 더 섭외가 많이 맞아요. 들어왔으면 그러면 좋겠어요.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. 네. 네. 다음에는 안 온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요 정말. 네. 저희 좀 다 같이 불러주세요. 항상 네 분이 같이 있는 것보다가 오늘 혼자 하시는데 어색하죠. 약간 뭔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뭔가 하고. 뭔가 허전하네요. 네. 뭔가 네 분이 같이 있을 때 뭔가 빛나는 것 같은. 같이 있으면 뭔가 왁싹 시끄러워 할 얘기도 더 많아지고 하는데 원래 제 같이 있을 때 제 에너지가 최대한 발휘되는 것 같아요. 혼자 있을 때보다는 같이 넷이 할 때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 또 그 친구들이 생각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맞다 맞아 그랬어 해서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죠. 아니 근데 강연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그래요? 어떤 부분이 재밌었나요? 뒤에서 듣는데 저도 막 빠져들어서 듣게 되더라고요. 또 워낙 말씀 잘하시니까 세 번 다 뭐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죠. 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게 또 궁금해하는 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. 맞아 신기하게 겹친 질문이 거의 없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. 오늘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니에요. 정말 너무 피곤했을 텐데 아침부터. 아니요 믿고 듣는 선아 씨인데. 우리 뽀씨. 네 앞으로 이렇게 출연자분들 이렇게 섭외하고 또 방송하는 거 또 활동하는 거 많이 요리조리 찾아다니는 장보경이 되겠습니다. 네. 오늘 선아 씨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